안녕하세요. 문학의 민족입니다. 2022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셨습니까?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긍정적인 밥, 한민복 시인의 시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며 그럼 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시 한 편에 3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세상 만사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고 또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시 한 편을 쓰는 수고에 비하면 너무 원고료가 박하다 싶다가도 그 시 한 편과 바꿀 수 있는 것들, 쌀, 국밥, 소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한민복 시인의 시어에는 물기와 허기가 항상 젖어 있습니다. 특히 문학의 민족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산문시에서 그의 시 세계와 그리고 살아온 여정을 모두 엿볼 수 있었지요. 1962년 시인은 태어났습니다. 1996년에 강화도의 만이산을 찾았다가 그곳의 풍광에 매료돼 삶과 시의 터전으로 삼고 많은 산문과 시를 썼습니다.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산 사람의 생과 견주어 보아도 시는 삶의 사족에 불과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아무리 하찮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과 시나 산문, 작가나 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은 우주와 맞먹는 무게와 부피와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시를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지만 그 공공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태준 시인에 의하면 한민복 시인은 초창기 시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현실을 노래하고 비판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문명을 조사하는 백신의 도시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저항하는 듯한 그런 또 피폐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고발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본주의의 사연이라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왜 사연은 없고 납부 통지서만 날아오는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절실한 사연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인이 거대한 산업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식이 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민복 시인의 시에는 가난과 서름이 스며 있습니다. 허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깊이와 포만감을 알 수 없습니다. 삶에서 배고픈 날을 겪어본 사람은 한 끼니의 식사가 주는 기쁨을 알고 있죠.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사람보다 아직 채울 빈칸이 남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느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끼니의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학의 민족도 조금 더 분발하여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